보스를 지금 갑시다. 보스를 가서 일단은 이거 마법 극딜로 한번 가서 잡아보고 3단 성공까지 먼저 잡고. 아 탱크야? 아 3층 아니에요? 아 원래 3층 탱크였나? 일단 안 맞기는 좀 힘들 듯. 이거 어때 이거? 잘 나와? 무정도 스킬 있으면 좋은데. 잘 나와요? 아, 사거리도 길어. 집탄율도 높아. 그래도 지금 반밖에 안 쓰는데 반피 괜찮네. 탱크도 뭔가 얌시가 있을텐데 좀 크게 돌아볼까? 나 벽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너무 붙은 거 같네. 돌부터 잡아야 돼. 돌 오케이 박변수. 설치했습니다. 침착하게 빵스로. 어 깼다. 야 3층에서 어떻게 저기 체력 1을 먹냐.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. 1, 2 다 먹었으면 6칸이잖아. 어? 어? 잠깐만. 어? 좋아 보이는데? 채우고. 야 소드건이다. 이게 소드건이야? 야 이게 소드건이요?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쏘면 되는 거야? 어 이게 아마 검에서 빗어낸 총입니다. 어쩌면 총에서 빗어낸 검이래. 궁지에 몰린 자들 분노케 하는 끔찍한 무기다. 요거 발수도 많네. 야 깼다운. 이게 장전할 때 모든 총탄을 튕겨낸다고? 눌러봐. 나한테 때려봐. 됐다 됐어. 오늘 운이 좋았어 오늘. 바로 장전해. 나와. 어딨어 이런들. 이거 못 깨면 이 게임 포기해야 된다고? 장전? 뭐야 맞았어. 장전 한번 해봤는데. 일단 캐시범 써볼게. 쉴때 파란거 뽑읍시다. 이거 상자 해봐 있습니다. 1세를 주네. 소드건 소드건 누가 아 이렇게. 아 여기 튕겨내는 거구나. 어 두 번 정도 튕겨내네. 그래 생각보다 막 소문보다 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. 얘는 왜 안 튕겨? 아 뭐야 설마 설마 한 발 쏘고 장전 한 발 쏘고 장전해야 되나? 컨트롤인데? 컨트롤인데? 설마 이거 못 깨나? 와 저주다. 발수 벌써 또 저주. 아 쏜 다음에 바로 한 발 쏘고. 좋은 건가? 잘 모르겠네. 어려운데. 두 번 정도 휘둘면 헌츠맨이 한 번이었나? 야! 야! 총은 완전 대박입니다. 총은 총은 완전. 이거 두 개면 그냥 보스 무조건 깨. 이거 깨야 돼. 이거 무조건 깰 수밖에 없어. 돈도 많아. 그리블릿은 됐고 일단 피 한 칸은 삽시다. 피 한 칸은 사고. 이거 못 깨면 안 된다 진짜. 마호건이 총 되게 많거든요? 하나 정도 팔아도 될 것 같아. 넣고 그 다음에 3단 석궁 좀 애매하거든. 3단 석궁 넣자. 앵글이 별로야. 어저께 써봤는데. 뭐야 이거 슬링. 아 이것도 데미지 세다고 하더라고. 모아서 쏘는 건데 88밖에 없는데 세긴 세. 가자 보스. 일단은 다음에 4층이라서 빡세거든요. 좋은 총 많으니까 주시총으로 뚫어도 되고 소드건으로 뚫을까?
소드건을 뜨는 게 낫나? 소드건 보스로 쓰고 마법 마법총? 아니 소드건으로 보스 아 저기 쫄몹 뜨는 게 낫나? 아끼지 말아야 돼. 쫄 잡으면서 연습해. 두 번 휘두르는 건데 한 발 쏘고 장전, 한 발 쏘고 장전. 이걸 빨리빨리 눌러야 돼. 안 그러면 죽어. 소드건이 어, 난 또 뭐 다 튕긴다길래 장전하는 동안 계속 무적일 줄 알았는데. 그러면 얘 장전 빨리 되는 그거 먹으면 완전 별로겠네요. 소드건한텐 공격 기능 없나? 아 뭐야 이런 거 맞잖아. 아, 아씨, 일단 얼음 없애. 이게 아닌데? 아, 이거 뭐 좋은 총을 줘도 이거 못 쓰네 이거. 침착하게 연습해. 잘 쓰면 확실히 좋은 건 맞아. 아, 지금 뭔가 이 만나면 안 돼. 아까 무빙하면서 이거 스타를 빼야지. 총알도 아끼지 말고 정리가 잘 안돼. 그냥 보스에서 쓰는게 낫겠네. 그렇다고 얘네들한테 이거 쓰면 좀 아깝잖아. 알아. 어 왜? 무적이 아니네? 지금 보셨죠? 두 번 휘두르는 중간 타이밍에 한 대 맞는데? 무슨 것 같은데? 이게 좋아, 나오지. 뭐지 여기는? 깔까? 한번 더 돌아보자. 아니야, 일단 보스로 좋은 것 같아. 보스로 극딜하고 위험한 거 때리고 구르고. 와 이거 완전 세다. 이게 더 좋은 데라. 우와. 오, 터졌다. 나이스 컴퓨터. 써야 돼. 공유시 물어봤지 않거든. 아 맞았다. 아씨. 어이가 없구만. 다 각이 되는구만. 놔둬도 되나? 놔둬도 깬 걸로 치네. 죽으면 돈 주나? 돈 안 주고요. 피가 너무 없거든. 돈은 많으니까 상점 빨리 찾아야 돼. 야 이게 더 좋아. 방 뚫는 데는 이게 더 좋아. 소드건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해. 어? 방전 나왔다. 잠깐만 이거 치우고. 아 근데 이거 돈 안 나오나? 혹시 닭되면? 돈 나오죠? 죽여봐 한번. 지금 돈 안 나온 것 같은데? 당근 노래가 되는 거야, 이제. 여기 일단 이 맵을 한번 다 쓸어보자. 아까 88원이었거든. 여기서야. 91원. 3원? 나온 거야, 안 나온 거야? 애매하네.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아! 소드건이야.
소드건이라고 소드건. 안 나온다. 돈 안 나와. 1원밖에 안 나왔어. 그치? 91원이었잖아. 돈 안 나와. 상점 찾아라, 상점. 야, 닭들 아직도 있어. 소드건 써보지도 못하고. 이거 뭐였지? 20원 박치면 총알 추가되는 거였나? 상점부터 빨리 찾아야 돼. 좀 굴리자고? 아, 랜덤으로 좋은 효과, 나쁜 효과야, 저거? 그래, 물약 줄 수도 있으니까, 가자. 돈은 많으니까. 지금 한 대 맞으면 죽거든? 공포탄 효과 제거됨, 보호됨. 아, 실드 두 개 줬다. 공포탄 없어짐. 한 번 더. 아, 한 번 더 안 되는구나. 아, 나이스. 살았다. 아, 그래. 소드건인데, 저 연습해야겠어. 잠깐만. 소드건으로 갈게. 이거 그냥 막 무적은 아닌 것 같아. 그냥 좀 약간의 순간이 필요해. 약간 아주 약간. 그냥 총알이 세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숨으면서 하는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? 튕기니까 그냥 헌트맨이 한 번, 이게 두 번. 이런 식의 약간 컨트롤이 좀 필요해. 대단한 컨트롤은 아니지만. 그리고 총알 중에 또 반사가 안 되는 총알이 있어. 조심해야 돼. 야, 총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? 한 발씩 막 쏴. 너무 또 한 발에 의지할 필요는 없어. 안전한 거. 제 한 발이 좀 들어봐. 너무 튕긴다라 또 죽을 수가 있어. 연습할게요. 5층에서 쓰는 거 놓을 것 같아. 이런 거 안 되지. 저 죽여야 돼. 가운데 소환하는. 아! 당겨서 할 수 없는 스피드였어. 상점은 어딨지?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? 까닭! 뭐야 이거? 용의 된 바위, 폭발하는 시체? 건대자 시체 반응한 폭발을 일으키는 바위다. 시체 폭발, 시폭? 시포랑 시폭 뭐가 좋을까? 시포가 낫겠다. 원할 때 터뜨린다. 또 있네. 여기 있네. 여기 조심하고 있어. 죽는다. 레이저는 뭐 반사 안 돼. 나이스. 다 돌았나요? 상점은요? 파란 색깔인데 패시브 해서 상자 회복이랑 상자 파괴하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패시브 써볼게. 아, 오케이. 물약이나 좀. 나이스. 상점, 상점. 보스다. 보스 지금 가긴 너무나 위험하거든요. 두 대 맞으면 가거든요.
아씨 이렇게 쳐서 죽였어. 아 이거 안일해지는데? 아, 이거 컨트롤용이네. 아 다행이다 하트 많이 판다. 갈키 코끼리총, 코끼리총 완전 좋은데. 드럼 클립 뭐였지 어제? 먹었는데? 일단 하트 무조건 많이 사. 근데 공포탄 사는 것도 좋아. 66원이나 있어. 코끼리총 살까? 총탄량 10%? 아 맞다. 이거 먹고 다음 총이 10%였나? 가지고 있는 거 10%인가? 이거 먹으면 무조건 2등인데? 드럼 못 사네 근데 돈이 없어서. 다 돌았거든요? 아 이거 진짜 소드건인데 진짜 이렇게 여기서 죽나요? 공포탄 3개 갈게. 총은 풀템이야. 패시브 액티브 별로 없지만 이거 깨야 돼. 보스 소드건으로 갑니다. 조금 연습했어. 아 괜찮아 소드건이잖아? 다 튕겨내보자. 되겠어? 아 왜 또 어려운거냐.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돼. 아! 그 이럴 때 공포탄을 써, 딜이 밀리면. 딜이 밀릴 때는 공포탄을 써줘야 돼. 뭐였지, 이거? 어우씨, 안 됐어. 어렵다. 너무 쓰려고 하지 마. 피할 것도 피해줘. 와, 저거 또 반사네? 뭐였지? 무기도 자꾸 섞어야 되는데 안 돼! 아 왜 거기서 나옴? 이거 맞으면 세게 맞지. 아 부르기가 안 써진다. 많아. 일단 깨긴 깨겠다. 아. 뭐야? 왜 죽음? 뭐지? 뭐야? 아, 소드건. 아, 근데 생각보다 안 좋아, 소드건. 난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. 어? 두 번 정도 휘두르는 거네? 사이언스 캠. 휴대용. 난 미트볼이가 제일 좋은데?